안녕하세요. 폭탑입니다. 네, 오늘은 연애운이고요. 여러분의 남친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택지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지인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1번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지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1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그들의 지인이나 부모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자, 이거 볼까요? 예, 일단은 된장입니다. 된장.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된장. 예. 여러분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남자친구의 귀를 빨아먹는, 네. 굉장히 나쁜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 네. 아마 그 남자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뺏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 그들은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오버한 거예요. 오버한 거. 예. 남자친구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어떤 처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남자친구분을 자신들의 주변에 묶어두고 속박하고 예,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자로 상징하는 힘의 타로로 나왔고요. 야, 이렇게 심판을 상징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압박이 가해졌을 거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고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양의 타로와 황제의 타로가 있는 걸로 봐서 남자친구분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지지해 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전체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시던 사랑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남자친구 지인들, 예. 아, 약간 꺼지라고 하시고요. 네,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 힘이 황제고 태양이면요, 아마 남자친구분이 알아서 아마 처리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완성의 타로 어느 정도는 카바를 쳐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를 일은 없겠죠. 여러분이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이분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분 남자친구를 좀 소유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예,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성인이고요. 성인을 예, 자신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오버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고, 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행운과 그 다음에 전차, 그분 남자친구분이 변함이 없으실 거니까 남자친구분 믿으시고 예, 같이 가시면 돼요. 네, 좀 혼자 슬퍼하지 마세요. 얘기하시고, 만약에 그 지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어온다면 참지 마시고 얘기하시고 풀어내시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 예. 자, 키워드의 타로 제가 두 장 펼쳐볼 거고요. 저는 악마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또다시 한 장의 타로 행운, 악마와 행운.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냉정을 잃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예, 그런 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악마처럼 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못살게 굴어도 예,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 판단을 내시면 돼요. 예, 그분들의 행동은 아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행운. 네, 여황제의 타로고요. 예, 황제와 여황제 같이 있어요. 두 분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이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고 예, 끈끈하신 사이고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내시면 돼요. 지내시면 예정된 행운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예, 싸우시고 싸워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분들은 소유욕, 그 남자친구분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절대 휘말리지 마시고요. 요거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전차 황제 변하지 않는 남자친구분을 믿어주시고 완성. 예, 이 정도면 뭐 퍼펙트예요. 예. 태양도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으시니, 예, 남자친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좀 안 좋게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그런 소식들, 예, 예, 절대로, 예, 귀에 담지 마시고요. 된장입니다, 된장. 예, 이분들,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절대 말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사랑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악마, 사실 굉장히 불길 했는데, 여기 귀에 못지않게 행운의 타로가 또 잘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상세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거꾸로 매달린 산에 만만치 않았지만, 완성의 타로가 있어요. 네.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창과 방패가 부딪히고 방패가 이긴다. 여러분과 남자친구 요 보이시죠? 방패? 예, 돈독한 사이가 아마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분의 지인들의 어쨌거나 저쨌거나 평가는, 네, 굉장히 나쁘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라. 1번이었습니다. 2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그 지인들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지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부모님도 포함될 수 있고요. 친구들도 포함될 수 있고. 자, 이타로 느낌 어떠세요? 겉모습은 굉장히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고, 예, 뭐 그냥 뭐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여러분을 대할 거예요. 하지만 악마의 타로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을 굉장히 노인의 타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뭔가 위에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탁 해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숨막히게 할 거고요. 매달린 산에 결국 두 분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겁니다. 왜냐면요, 이분들 스스로가 그래요. 눈이 굉장히 높고요.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만이고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 그분은 황제예요. 예, 황제지만 죽음의 타로 있고 노인의 타로 서서히 황제인 그분을, 예, 이분들이 굉장히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험담도 할 것이고요. 제 저런 애 아니니? 라고 막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막 낳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뭐 꼬투리 그다음에 해서 뭐 연락하고 뭐 괜히 뭐 귀찮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엄청나게 심해질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 감정의 타로 있죠?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타로 키워드 타로 오픈했고요. 자, 키워드 타로가 이 광대예요. 광대랑, 네, 요 타로인데요. 네, 자, 이 광대 타로에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예, 이 남자친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 그런 게 다가오는 거를 그냥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뭐 여러분들은 내 여자친구를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죽음의 타로까지 갈 거라는 걸 이분은 지금 초반에 너무 방심하고 계세요. 자, 이분 조금 안타깝네요. 그분이 안타깝고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짚어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사이에 균열을 가져올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분이 주변 사람들이 지인들이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확실하게 뭐라 실드를 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얘기를 해야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예, 매너 있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예, 그리고 꼬치꼬치 캐는 게 많은지, 예, 그 관계가, 예, 계속 지속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친구분도 약간 멘붕이 와요. 예, 아이고 정말 그런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예. 그게 이렇게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예,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도 좀 남자친구분들 좀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해가지고 예, 여러분이 오해를 또 괜한 오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그것도 미리미리 얘기할 또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감정의 타로 예, 여러분 굉장히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폭발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끈질기게 뭐 하나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는 굉장히 매너 있게 매너를 가장한 채로 실실 웃으면서 예, 뭐 그러면서 내 말이 틀렸니 막 이래가면서 하는 거 야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예, 뚜껑 열려버려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터져버릴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도움을 청하고 SS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게 오해를 안 삼고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의 지인들은 여러분들을 아주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해올 거예요. 예, 그 남자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남자친구분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더욱 여러분들 분노하게 할 거고요. 그 문제를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그 지인들이 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요. 남자친구분을 자극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 뭔가를 예, 고민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할 거고 네 그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거를 남자친구분과 꼭 풀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 폭탄이었습니다. 3번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 그 지인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요? 자 3번 선택지 타로 오픈에 끌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 일단은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 의해서 굉장히 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그분이 예 뭐 길을 빠르고 있다 에너지를 잃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네 힘이 타로 그리고 스타 기회와 예, 성공의 타로가 그리고 이렇게 행운의 타로까지 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악마나 죽음으로 상징되는 굉장히 큰 태클은 예, 걸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마 새로운 소식 여러분인 뭐 지인들이나 예, 그 부모님한테 소개했을 때 아마 그분들은 속으로는 아 저 사람 말고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얘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만나고 있으니까 크게 뭐 태클을 건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엉뚱한 행동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아마 부모님한테 좀 대든다거나 아마 지인들 사이에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거나 뭐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좀 얌전했다. 여자 잘못 만나서 그런다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겠네요. 자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갈라 놓으려고 해도 이 노인의 타로예요. 아마 남자친구분이 어느 정도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은 굉장히 악마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남자친구분은 이게 좀 도움이 안 되는 뭐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 마주하고 있는 타로는 노인의 타로 아마 그분들은 그냥 관망자 자세 뭔가 얘기는 좀 하려고 하겠지만 그냥 두고 보겠다 그런 의미를 예, 띄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두 분은 이렇게 잘 만나고 있어요. 예, 스타와 예, 행운의 타로 예.
자,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두 분이 잘 만나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인의 탈로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해는 끼치지 못할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두 장의 키워드 타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이 두 장의 키워드 타로를 이게 죽음과 악마 죽음에 한번 나와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예, 완성이에요, 완성. 예. 아마 잘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눈에는 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예,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바라는 뭐 부모의 마음, 친구의 마음. 근데 그거는 뭐 남자 입장에서 그렇지, 뭐 여자는 안 그런가요? 예, 그렇게 뭐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타로는 감정의 타로예요. 예, 뭐 잘 있는 우리 아들, 내 친구, 뭐 내 동생, 여자가 이렇게 꼬셨다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여자는 뭐 안 그런가요? 여자는 뭐 남이지 귀한 자식 아닌가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욕심이고, 예. 남자친구를 뭐 주변 지인들에 당연히 높게 평가하겠지만, 이거는 그분들의 지나친 면이 아닌가 싶어요. 뭐 자기만, 자기 자식, 자기 친구만 아까운 게 아니죠. 네. 하지만 어쨌든 완성의 타로, 힘의 타로, 그 다음에 스타, 그 다음에 행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타로들이 아마 두 분은 잘 만나고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예,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 뭐 이런 거, 판단, 뭐 이런 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여자가, 뭐 잘 있는, 뭐 남자 꼬셨다,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쪽으로 들려온다고 해도, 예,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예, 황제의 타로가 있어요. 한 가운데. 예, 아마. 남자친구분이 어느 정도는 잘 그거를 무마하고 그런 입장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나 그 부모님들은 좀 힘이 약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스타와 예, 행운의 타로가 같이 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싶고요. 네. 주변에서 좀 여러분에게 탐탁지 않은 평가는, 예, 뭐, 뭐, 잘 모르니까 부모님과 지인들이야, 뭐, 걱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두 장의 타로, 스타와 행운에 여러분들 역시 집중해 주시고요. 이런 악마와 죽음은 초반에만 좀 그럴 것 같고, 예, 남자친구분이 서 대처를 잘 하고 있네요. 네.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소식을 갖고 온 그런 의미거든요. 뭐 겉모습이나 이런 거에 조금 깜짝 놀라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큰 염려는, 예, 이건 악마와 죽음으로 상징 때는 좀 무시무시한 타로가 나왔지만, 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무엇보다 이 남자친구분과, 예, 여러분의 대처가, 예, 나쁘지 않네요. 자, 이 두 장의 타로, 예, 행운과 어떤 기회, 좋은 인연이다.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선택지였고요. 폭타. 마지막, 진짜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4번 선택지고요.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 그 지인들. 자, 타로를 오픈했고요.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 그 지인들과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 예, 보겠습니다. 예. 차라리 초반에 이런 악마와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 싫다? 제가 좀 싫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 단어 선택이 올바른지 모르겠네요. 싫다기보다는 그냥, 아무튼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예. 차라리 근데 초반에 있어줬기 때문에, 예, 흐름상 그냥, 예, 예, 우리들이, 예, 쉽게 느끼는 그런 거 있죠. 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좀 두렵게 생각하는 거, 예, 거부감을 느끼는 거,
좀 상대를 파악할 때까지 좀 움츠려드는 거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정적인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의 타로 그리고 결과는 완성의 타로, 그러니까 뭐 두 분의 뭐 만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뭐 행동 하나하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굳이 태클에 걸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예, 그냥 싫은 건데 뭐 여러분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노인의 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지나서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소식의 타로가 있지만 이게 노인의 타로에 그냥 좀 가볍게 뭐 어느 정도 얘기하는 정도 그냥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남자친구는 예, 감정의 타로와 황제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예, 전진할 것 같아요. 예. 자, 굉장히 악마와 죽음의 타로가 초반에 나와줬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좀 크게 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가 예,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확고하세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뭐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는 예, 그런 스타일이시고 예, 여러분도 예, 그냥 남자친구만 믿고 가는 스타일이고 뭐 예, 소쿨하신 예, 두 분인 것 같아요. 뭐 크게 굳이 뭐 남자친구나 뭐 부모님 아직 뭐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두 분이 우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예, 좋습니다. 뭐 그렇게 그거죠. 뭐 정답이 뭐 두 사람이죠. 뭐 뭐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지인하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악마와 죽음이 있었지만 초반에 몰려 있었고 이런 약간 부정적이고 좀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드는 그냥 잠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두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고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냥 저 초반에 이 나온 이 악마와 자, 이 죽음에 한번 놔보죠. 예.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네, 냉정함을 나타내는 타로고요. 냉정하게 뭔가를 기록되어 있는 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사람을 예, 파악한다. 예, 그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여러분을 하나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 체크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예,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뭐 균형 예,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예, 죽음이 있죠. 네. 뭐 그냥 싫은 거예요. 이 정도 부정적인 타로에 이렇게 균형과 절제의 타로가 있다는 건 예, 부정적인 타로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제대로 여러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파악을 못한 거고 예,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싫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다 모든 타로가 이 4번 선택지 말고 예, 다른 선택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남자친구고 예, 여러분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 거의 대부분 다 뭐 첫눈에 와 좋아 만족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네, 악마와 죽음은 그냥 어느 정도 초반에 나타나는 예, 여러분을 파악할 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하지만 그분들은 노인의 타로예요. 네. 왜냐면 굉장히 소쿨하신 두 분이기 때문에 예, 여왕과 황제 소쿨하세요. 원체 주변 상황에 주변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신 두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은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두 분의 사랑 그냥 재밌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거는 아마 예, 여러분이 그런 소쿨하신 면이 예, 이런 주변 지인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예, 악마 죽음이 예, 초반에 있기 때문에요. 이 남자친구의 지인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파악할 동안은 좋지 않은 영향을 뭐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좀 지날수록 예, 걱정과 불안이 거치고 예, 여러분을 알수록 예, 여러분에 대한 뭐 좋은 평가가 내려지면서 예, 두 분은 이렇게 완성을 향해 예, 잘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초반,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하고 초반 상황, 예, 그때 지인들에게 소개했을 때 딱 그 모습 그려지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완성의 타로 있다는 거, 뭐, 결과는 좋을 것이니까, 예. 차라리 이런 스타의 타로, 행운의 타로가 이 악마의 타로 옆에 있으면서 약간 힘을 받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초반이니까요. 그냥 쓱 지나갈 거예요. 예, 그냥 두 분 잘 지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예, 크게 상관없이, 예, 잘 지내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초반에는, 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마 그거는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 그 단계만 지나가면 잘 지나갈, 좋은 평가 또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크게, 예, 걱정이나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두 분 좋은 만남 이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폭타였습니다.